저기 어저께 페북에 커피 찌꺼기 필요하신 분 손을 드시라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제가 오늘 그것도 가지러 올겸 겸사겸사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희 회사도 볼 겸, 회사도 볼겸 선생님 인터뷰도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좀 미숙하더라도 이렇게 좀 아닙니다. 뭐 제가 담백하게만 얘기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꿈일 줄 몰라서. 네. 저도 좀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꿈일 줄도 모르고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여쭤보고 저기 그렇죠. 할게요. 예, 그냥 담백하게. 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편하게. 네. 제가 SNS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따로 있으신데도 SNS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시는 이유나 취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그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취지 같은 거 뭐. 예, 사실 뭐, 맨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고요. 맨 처음에는 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페이스북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 대단한 사람이 있다. 소개를 할 테니, 한번 그 시작을 해봐라라고 해서, 그때는 뭐 유영진 대표님이라는 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뭐 이제 그분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초가 이제 광명 소셜 힐링 카페 거기였던 것 같은데, 무작정 쫓아갔죠. 제가 가가지고 뭐 어리버리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예, 뭐 배운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시작됐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뭐 운명인지 인연인지, 예, 그 궁합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예, 소셜 활동이나 이런 게 저하고 좀 많이 맞는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뭐저 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접해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소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어떤 그 궤적하고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제가 열심히 활동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유영진 대표님이 잘 이끌어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최초에는 뭐 페북 친구가 한 100여 명 되나? 그냥 아는 지인이죠. 그렇죠. 이제 뭐 눈도 못 뜨고 그런 상태로 했었던 시절이 진짜 격세지감으로 느껴지네. 그게 지난 2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꽉 차서 거의 5천 명 가까이 친구들도 늘어났고, 옛날에는 뭐 제가 페북을 하게 되면 댓글이 뭐 하나 두개 달리나? 뭐 그래도 와, 댓글 달렸다 막 그래서 좋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어쩔 때뭐 400개가 넘게 달리는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컸나 이런 생각도 되고, 예, 그랬는데, 그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게 원래 그게 유영진 대표님의 취지이기도 하고, 뭐 제가 가진 자그마한 그 재능과 달란트를 남들한테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또 그런 걸 드리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저분들한테는 저게 되게 큰 어떤 뭐 청량류 같이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탄력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도 저하고 좀 맞는 것 같고, 사실 뭐 저는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투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해부관에서는 거의 건병국 강사님으로 그냥 그렇죠. 많이 통하게 돼서, 또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예, 오해와 아니면 오해도 받아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재능 기부 이렇게 강의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2년 된것 같아요. 2년. 그리고 사실 배운 지 얼마 안 되셔서부터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밑바탕에 아, 기술적인 바탕은 있으셨고. 있었죠.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는 페북에 와서 페이스북에 와서 체득된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떤 강의로서 이렇게도 진행이 될수 있구나라는 걸 여기 와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냥 뭐 그전까지는 아는 지인들 위주로 좀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뭐 컴퓨터도 고쳐주고, 윈도우도 깔아주고, 뭐 온라인 활동도 해왔는데 이런 거하고는 좀 결이 틀리니까. 그랬으나 여기 와서 많이 확장된 것 같죠. 그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네요. 보람도 많이 느끼죠. 보람도 많이 느끼고 많은 팔로워들이 붙으니까 거기서 좀 자극도 되고, 더 열심히 안 하면 저한테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안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더 배우게 된다.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려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합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자꾸 제가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습득하게 되고 자꾸 나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배우시는 분들이 또 갑자기 뭐 질문하거나 그러면 그걸 답을 하셔야 되니까 더 준비를 하시게 되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질문을 하면은 뭐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을 하는데, 다행히도 페북상에서 뭐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하니까 제가 이제 바로 좀그 어디서 좀 보고 또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웬만큼 저는 다 아유 숙지하고, 웬만한 건다 알죠. 그렇죠. 아는데 그래도 아주 대중화되지 않은 질문들을 가끔 던져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건 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김미경 선생님한테 컴퓨터를 배우면서 SNS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근데 좀 미숙한 점이 많아서 지금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걸좀 해볼까 하고 지금 이런 거를 또 준비해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좀 많이 좀 저도 좀 알려주시고 조언도 아까 좀 많이 알려드린 것 아낌없이 좀 같아요.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취지와 이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그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꿀팀 시리즈를 많이 올려놓으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시리즈로. 혹시 그런 거가 뭐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유익하고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시작하시게 된뭐 동기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그 SNS나 이제 페북 활동하면서 그런 걸좀 느꼈어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도 그냥 단순하고 당연한 거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와, 그렇게 대단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이분들한테 되게 큰게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차곡차곡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맨투맨으로 가르쳐 주기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페북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는 그 평소에는 가려웠던 부분인데,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마 되게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지금 지금 글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죠. 좋아하고, 제가 이제 요새 카스 마케팅 이런 걸좀 많이 강의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글보다는
뭔가 좀 공통분모적이고 뭔가 유용하다 싶은 것들은 더 반응을 하더라.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의 어떤 그 소소한 일상을 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용한 꿀팁 위주로 좀 글을 한번 써보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도 계속 글을 쓸 생각입니다. 네, 계속 유익한 꿀팁 시리즈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볼 때보다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배운 거를 저도 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예. 그리고. 인터뷰 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아, 예. 긴장 좀 풀겠습니다. 네. 긴장 푸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선생님이 주신 이 커피를 한번 좀 커피 찌꺼기를 좀 한번 찍고, 찍고. 네. 아, 예. 이렇게 이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 예.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쓸지도 모르고 필요도 없는데 우연히 이제 저한테 생겼는데 당연히 뭐 이거 찌꺼기가 여성분들한테 그 인기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올리면 그 필요한 자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빨리 손 드시는 분 먼저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우리 이성내 대표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차순이를 밀리신 분 빼고 알아서 뭐 나눠 가지시는 거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고 이래서 그 SNS 공유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몇 번 이런 거를 했었는데 다들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커피 원두 커피 하는 데서 가끔 이제 얻어다가 그렇죠,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랬었는데 마침 지난달에 이게 냄새가 좀 많이 발휘가 된 거서 같아서 버렸는데 마침 이렇게 딱 이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얼렁 찜했죠. 그렇죠. 엄청 부르신 거예요. 찜했더니 너무 좋은 기회가 됐죠, 제가. 저희 회사도 한번 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인터뷰도 따로. 매일 한번 하시는 회사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만 했었다가 못 와서 오늘 겸사겸사 제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뭐 SNS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제, 유영진 선생님, 대표님의 이제, 하시는 그런 또 김명현 선생님도 그렇고 강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이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재능 기부가 거의 다 100% 재능 기부 하시는 건가요? 아, 예.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간혹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또 저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그 SNS 유영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태생적으로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를 담아서 자기네 어떤 달란트를 기부하는 거다라는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강사 입장에서도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좋죠. 당연히 뭐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은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떤 그 IT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가 뭐를 느꼈냐면 본인도 요새 이제 이런 게 시대적 대세라 알고 싶은데 이놈의 아들놈한테 물어봐도 맨날 엄마가 뭐 알아서 뭐해 그냥 해 그냥 맨날 후사리만 주고 이게 엄마를 지금 두고 보자 뭐 이런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냥 뭐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뭐 명쾌한 답변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의 특징인 것 같고 뭐 여기저기 샌드위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보의 그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열심히만 살았지 정보에는 요새 시대에 잘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쉬우니까 이렇게 나와서라도 하나라도 좀 더 배우려고 하는데 네. 사실 주위에 젊은 친구들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별로 안 가르쳐 오히려 아들보다 내가 더 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들이 안 가르쳐 주거든. 네, 네, 네. 맨날 뭐라고만 하지. 근데 우리 아들은 좀 가르쳐 줘요. 그런 분도 있죠. 네. 대부분의 맞아요. 아들이나 딸이 네. 뭐야 인간들이 별로 그렇게 저기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라도 더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 맞아. 그런 부분이 아주 그냥 가려웠는데, 공감사님이 그런 부분을 아주 잘 긁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어떤 그 애로점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더 많이 재능 기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또 원하세요. 네. 다들 원하세요. 그렇죠. 많이들 원하세요. 심지어는 뭐 양평에서도 원하시고, 예, 요새 들어서 막 지방에서도 많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은, 이왕이면은, 재능도 나누면 나눌수록 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고, 네. 참고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재능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나름, 수입도 있으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강의를 통해가지고, 네. 특정 곳에서는, 돈, 소정의 돈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네. 양쪽으로 네. 하는 거죠.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너무 무조건 재능 기부만 하다 보면 일단 뭐 좀 버스비가 뭐... 없어요. 그렇죠. 농담이고요. 아, 버스비 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럼 이제 SNS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사회적으로 그 SNS가 제5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그런 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잘 생각하고 있죠. 네. 네. 뭐 원체 뭐지 인터넷 혁명. 네. 인터넷 혁명이 뭐 꽤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은 정말 바야흐로 그야말로 기존의 매체가 위기 상황까지 올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전철 안에서 그렇게 많았던 무자료 네. 일간지 누가 보나요? 공짜인데도 옛날에는 엄청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는 사람 봤나요 요새? 네, 이것만 봐도 네, 그러니까 빠르게 네. 뭐 네이버나 여타 포털에서 너무나도 그 빠른 정보나 고급 뉴스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중 언론에서 한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두 개 업체만 손익분기점을 유지하고 있지 다른 데는 대부분 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권력이 이동이 되고 그러니까 언론의 권력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뭐 기존의 언론사도 온라인 쪽에서 그 잡지를 않으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네.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익 모델이 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됐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그 전통 언론들이 어떤 그 정부의 그 압력에 의해서 뭔가 그 정부가 차단되고 네. 이렇게 됐다 한다면 네. 지금은 절대 그러질 않죠. 네. 네, 본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과거에는 네.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이제 어떤 관리가 됐었거든요. 네. 예, 요새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갑자기 무슨 땅콩 회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연아 뭐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속속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그 성명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뭐 이거 뭐 아,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떠든 겁니다. 네, 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얼마든지 뭐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미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언론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요. 네. 트위터에서 잘못 보였다가는 바로 매장당하는 이 정도까지 되고, 뭐 김연아 사건도 대한항공이 그렇게 엄청난 기업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몇 천억의 손해가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세고랑살 지경까지 가니까. 네. 근데 그 여자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조차도 아직도 모른다는 거. 이 정말 대단한 반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색은 안 했어도 좀 생각은 하고 있겠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네. 근데 이제 자기는 과거에는 네. 뭐 내가 한 소리 하면 다들 그냥 굽신굽신 했는데 네. 와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할지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서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불똥이 이렇게 칠 것을 많이 예상을 했다면 했겠습니까? 네. 절대 안 하겠죠. 네. 그러나 이 SNS의 이런 파괴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엄청난 지금 SNS 여파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SNS를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5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그 제5의 권력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한번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제가 듣기만 했지 정확한 그런 거를 아직 감을 못 잡았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게 되네요. 아니, 지금 보면 돼요. 대기업 재벌이나 네. 정치인들이 원래 권력이 세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그냥 망치니까 네. 요새들에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 네. 한 가지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과거에 검찰총장 뭐 박희태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여성한테 뭐 이제 지금 뭐 성희롱 그런 거로 지금 불거졌는데 네. 과거에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지금 자기한테 불똥이 튀니까 네. 아니 나는 그냥 귀여운 손녀 같아서 네. 이렇게 그냥 다독다독 해준 건데 이게 왜 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잘못 판단한 거죠. 네. SNS 시대는 이런 거 이런 것도 큰 본인한테 네. 여파가 끼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건 이제 지금 재능 기부하고 계시는 이런 SNS 강의 말고요. 지금 특별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네. 네, 그거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거기 혹시 그 회사가 투자하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네. 수 있으신지요? 뭐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벨리미스 코리아에 다니는 거 맞고요. 네. 여기서 이제 투자 자문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클라우드 펀딩을 네. 좀 많이 하는 회사고 클라우드 펀딩 그렇죠. 예.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목받는 그런 투자 방식이에요. 예. 그런 방식이 이제 곧 상반기 내로 이제 입법화되고 하면 아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상당히 그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예.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알려진 그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천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많은 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예금은 더 아니죠. 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펀딩 이런 일련의 투자 활동이 네. 앞으로는 투자의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이미 정부
정부 기관이나 네. 그리고 여야 대표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 법제화도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여기서 그 게임하는 회사 게임하는 회사가 아니고 게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얼핏 예, 들었는데 예, 그거 좀 더 예, 예,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투자해주는 네. 그 업체가 네. 게임 업체들이 많아요. 게임 업체. 네. 네. 게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 지금의 시대는 뭐 제조업도 아니오. 네. IT 시대도 이제는 좀 많이 지났어요. 네. 네. IT도 되는 것만 됩니다. 네. 그렇다고 IT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매출로서 표준 노릇을 하는 산업군은 당연 게임 쪽이에요. 네, 엄청난 그 상상 이상의 그 영업이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그 신흥 부자군에 들어간 10대 부자들 보면요. 1위부터 9위까지가 다 게임 부자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유명한 그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다 신흥 부자군에 들어가는데 대부분들이 게임으로 성공하신 분들 정도니까 이제 아마 그 부자의 그 지도가 네.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핫한 산업군이 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위시한 문화 콘텐츠 네. 그 관련된 캐릭터 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 그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회사에서도 게임 쪽 분야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종목군들이 네. 게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게임 업체 그런 쪽에 이렇게 해주는 게 또 저희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건가요? 그럼요. 아, 네. 그렇군요. 한때는 그 우리나라가 학부형들이 뭐 게임을 너무 과하게 하고 네. 뭐 유해 산업이다. 라는 네. 게가 한때 있었죠. 네. 네. 그러나, 그러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중국한테 그 시장을 다 뺏고 있었다는 것도 간과 못 합니다. 네. 네. 그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되는 쪽으로 경제 이동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핫한 쪽이 게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빠른 속도로 그 후진국이었던 중국이 지금 거의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가장 그 선도 업체인 그 게임 업체들도 지금 네. 다 M&A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그런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산업보다도요. 왜 보통 우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따지잖아요. 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게임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 하시니까 네. 뭐 어플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매출이 나는 것들은 다 게임입니다. 아, 그게 왜 그런 게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수익 구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100개가 나오면 100개가 다 매출이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대단한 그 효자 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런 뭐 그 미래 산업다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뺏기게 되면 다 뺏기는데 네.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진한 얘기죠. 네. 그러면 권병국 선생님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 투자 유치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 이게 누구나가 이 대상을 여기 할 수 있는 건가요? 투자를?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 다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최소 금액이 뭐 300부터라는 게 있지만 네. 그 어떠한 투자처보다 네. 예,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겁니다. 밸류 인 베스트 코리아 거기 이 회사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사로서도 네. 그리고 이제 투자인으로서도 네. 인정받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제가 저도 맨 처음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개월을 계속 관찰한 결과, 네. 아, 제가 좀 오해 아니면 했구나. 저희 그 대표 오너 분의 여러 가지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그 예를 들어서 100억 펀딩이라고 하면 100억을 보통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번에 지네들이 다 그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오히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펀딩이 끝난 거니까 네. 아주 쉽게 그냥 그 성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좋은 꽃놀이패를 내려놓고 그 많은 개미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여기서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그 확실한 그 기관이 나타나고 투자자가 나타나면, 네. 아, 그게 꽃놀이패인데, 어느, 벤처 회사가 그러겠습니까? 투자해서. 그러지 네.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아니,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네. 일반 개인들한테 이렇게 예, 조금씩 기회를 줌으로써, 조금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네. 널리, 네. 널리 많은 사람한테, 이런 좋은 고급 정보의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제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대표님이십니다. 아, 이자 철자 네. 대표님이시구나. 예. 네. 네.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회사에 큰 자부심을 네.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성공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성공을 해야 되고요. 네. 네 많은 그 지도 편달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 SNS 그 강의 말고 혹시 그룹 운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컴과 펀사이라는 그룹을 네.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제 사정상 네. 그걸 정기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네. 있는데, 뭐 다른 그룹에서 지금 그 도움 요청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제가 서포트를 하는 게 네. 요새 들어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아. 네. 더 큰 걸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을 원하니까, 예, 네, 그쪽으로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데, 뭐, 이제 여러 군데서 요청을 하면은, 네. 제가 스케줄이 맞으면, 네. 그때 이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 일이.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그게 네. 되지가 않고 요청하는데 그 요청하고 시간대가 맞으면 네. 웬만하면 제가 하는 거예요. 예. 또, 이거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감 잡으시죠. 올해는 꼭 장가를 가십시오. 국수 아까 먹고 왔는데. 네. 그럼 국수를 잡숫기 싫으시면 짬뽕을 드셔도 돼요. 그, 예, 올해는 이제 좀 좋은 배필이 인연이 닿으셔서 또 행복한 가정을 좀 꾸미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연결 좀 해주시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네, 그 맨날 말로만 하고 처자는 네, 안, 연결 안 해주는군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자꾸 던지기만 하시니까. 아 그러시구나. 희망 고민도 예,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여쭤본 건데 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조금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인터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이런 걸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네.
의미가 있겠다고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가 콘텐츠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고, 예. 이거 자체가, 유튜브에서 네.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그 가치로서 인정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지금 이렇게 그 한 컷에 지금 인터뷰를 따는 것 자체가 네. 저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 같아요. 네. 좋겠고, 자주 하고 싶네요. 아 그러시군요. 하고 네. 유튜브가 앞으로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 보면 네. 유튜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거기가 상당히 그 보물이거든요. 네. 되게 좋은 마케팅 툴로서 네. 그 요새 인정을 받는 건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인터뷰 하자는 말씀을 잘 드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죠. 시작했는데 예. 일단 처음에 싫다고 하실까봐 네. 좀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예요. 근데 국수 얘기할까?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또 결국은 해버렸으니 어떻게? 국수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또 국수역까지 가야 되는데 양평에 국수역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도 네. 가야 되는데. 네. 안 듣고 싶은 얘기를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해도 들어서 뭐 딱지가 붙었어요. 아 예. 딱지가 붙어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네. 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 지금 첫 테이프를 권병근 선생님을 끄는 건데요. 제가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 그룹을 하다 보니까. 파티 그러면 전부 다 호화로운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저는 파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벤트죠. 그래서 네, 이벤트 그래서 파티. 예, 이벤트 파티. 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제 계획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터뷰해서 나중에 책으로도 좀 제가 출판을 하려고 하고 또 이거를 지금 하신 거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네, 하거든요. 두 가지 다 괜찮으신지요? 아, 예, 예.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제가 준비를 차분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권명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 그룹